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6.8%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가지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한 가지 내용은 뭐냐?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반영하는 건 신고가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신고가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철저하게 가격이라는 겁니다. 가격. 자, 그 가격을 토대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제 지난 영상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고가에서 매도를 한 이유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신고가를 달성하는 구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장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자, 첫 번째 이쪽 구간에서 신고가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 구간에 21년도 고가에서 형성되어 있는 고가 매물대를 소화를 먼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소화를 하지 않으면 고가에서 소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몇 배로 들죠. 자, 여기 구간이 대략 한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인데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3배, 4배, 5배, 6배씩 돈을 더 줘가면서 고가에서 물량을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고가를 지나친 이후에는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신고가 이후에는 무조건 뭐가 발생한다고요? 시세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데서 계속 물리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리는 구간을 제가 없애기 위해서 지금 영상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에는 어떤 종목이든 여러 가지 호재를 가지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악재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 근데 초전도체는 기본적으로 저항이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 저항이 없다는 게 지금도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상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자, 제 생각엔 그래요. 초전도체가 세상을 바꾸는 건 결과적으로는 친환경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항이 없다는 건 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저항이 없는 만큼 효율이 높아져요. 효율이 높아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나 여러 가지 기기들의 전기가 들어가서 작동을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거의 그냥 99%라고 보면 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능을 내기 위해서 전기를 넣고 전기가 돌면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을 동반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PC를 사용할 때나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도 냉각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냉각 장치를 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냉각 장치의 효율이나 성능 자체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전기는 더 사용할 수밖에 없고 비용도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초전도체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세상을 바꾼다, 뭐 어떤 게 나온다 이것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이 상황에서 엄청난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의 성능을 10이라고 봤을 때 그 부분을 초전도체로 제작을 했을 경우에 10을 사용하기 위해서 10의 전압을 넣었을 때 10에 대한 성능이 나온다면 초전도체로 기기가 만들어졌을 때는 1, 0.5, 0.1 이 정도의 전압감만 가지고도 이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즉 전성비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반도체 부분에 보면 전성비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미세화 공정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전압은 적게 주고 성능은 높이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왜? 다이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기를 적게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근데 이런 부분이 초전도체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최근에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한 가지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는요. 결과적으로는 친환경의 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인데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효율을 무시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내연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
각 국가에 여러 가지 효율적인 뭐 이런 장치들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모두 다 무시하고 전기차 시대를 오겠다는 건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고 붙잡고 가겠다는 건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한 가지 내용이잖아요. 한 가지 내용. 그게 뭐예요? 친환경이라고요. 근데 초전도체도 만약에 상용화 단계까지 간다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삶의 변화도 어마어마하겠지만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다, 뭘 사용할 수 있다 이것보다 정말 이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자,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격을 체크하는 게 가장 앞서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가격을 체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를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야. 그래서 제가 2만 원대부터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거고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짧아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요날 있죠, 요날. 첫 번째 신고가 가고 여기 하한가 간 날. 8월 4일 날. 자, 8월 4일 날의 움직임을 보면 하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봐서 그런데 요렇게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거 쉽게 매수 못합니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 고가 돌파를 해야 되고 고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된다고요? 여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매물 소화 과정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눌림목이라 그러죠. 눌림목 이후에 반등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분봉에 활용하는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모두 다 공개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최소한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신고가를 딱 달성하고 나니까 주가의 상승폭이 저가 대비해서 만 원부터 6만 원 후반까지 올라갔다면 한 6배 이상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만 원 초반부터니까.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는 뭘 해야 돼요?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쪽 구간에서는 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초전도체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매수하면 안 돼요. 왜? 이미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쪽 9월 초에 제가 계속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매도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매물 소화 과정 그리고 프리미엄이 빠져야 된다. 왜? 주가가 먼저 올랐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연휴 기간 내내 영상을 계속해서 올렸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는 프리미엄이 빠졌다.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여기 첫 번째 시세 구간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세력이 자금을 회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30%를 제시를 했습니다. 반등 이제 가능하다. 30% 먹으려고 들어가라. 30%가 적습니까? 30%가 올라가요. 그렇다 보니까 쭉 올라가서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길래 정확하게 요날 매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분들한테 영상에서 10월 10일 날은 무조건 매도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자,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자, 신성 델타테크 고가는 64,000원이다. 이미 고가 나왔고요. 이제 매도해야 될 때다. 몇 시입니까? 12시 49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내용 한번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 얼마나 올라갔을 때예요? 10월 10일 날 12시 48분 49분이잖아요. 이때 가격대 62,800원이었다고요. 자, 보세요. 이때 이제 매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진짜 팔기가 어렵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자,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정확하게 이틀 뒤에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딱 요날, 요날 있죠? 요날. 10월 18일 날, 요날. 요날 제가 영상에다 뭐라 그랬냐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한 가지 내용이다. 이제는 한 방 더 남았다. 한 방. 이제는 프리미엄이 빠질 만큼 빠졌고 한 방 더 남았기 때문에 그 한 방을 내가 먹기 위해서 매수 준비를 하자. 매수 준비를. 그렇죠?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신성 델타테크 내일 급락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매도 예정이다. 준비하세요. 쭉 보세요.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구간 있죠? 이런 구간. 10월 13일, 10월 17일 이런 구간에 제가 자 10월 13일 보세요. 10월 13일 날. 자, 이 내용 보세요. 어제 급락 후에 주가를 돌리고 있지만 유지되는 시세가 아니다. 지정한 가격까지 매수 대기하고 지금은 절대 보유 금지한다. 이 내용을 제가 장중에 계속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렇죠? 자, 우리 방에 있는 그 사람들은 여기서 굳이 마음고생을 하지 않아요. 자,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올라가면은 와 진짜 이거 막 대박 날 것 같고 내려가면은 와 이거 뭐 초전도체가 나오는 건지 만지 뉴스를 찾아봐도 뭐 말도 없고 뭐 내려가니까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이 돼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보세요. 자 지난 금요일 날 신성 델타테크 급락에 대한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10월 16일입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이에요.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다. 아직 조심해야 될 때인데 매수 구간이 나오면 다시 코멘트 하겠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바로 찍어서 올린 게 18일입니다. 이제 한 방 남았다. 그리고 나서 시장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걱정할 게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지금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구간에 자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지금 어떤 이 매매를 하고 있다? 자 보세요. 쭉 보면 자 10월 11일 DIT 언제 나갔습니까 이거? 8시 54분에 나가세요. 장 시작 전에 자 장중에 나가면 헷갈릴 수도 있고 그때 내가 못 볼 수도 있죠. 장 시작 전에 딱 1, 20분만 딱 집중해서 종목 딱 체크하고 매매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자 그게 뭐냐면 DIT예요. DIT 자 DIT 자 DIT 보시면 요날입니다. 요날 10월 11일 자 보세요. 내용 다시 확인합니다. 10월 11일 뭔 줄 아세요? 이거 반도체 종목입니다. 요즘에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HBM, 하이닉스 신고가 나오잖아요. 신고가. 그렇죠? 왜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좋을 부분을 먼저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왜 신고가가 나와요? 실적이 좋을 때 빠졌거든. 자, 이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을 때 여기 보세요. DIT 10월 11일 날 장 시작 전에 나간 거 보이시죠? 정확히 요날 장중에 몇 프로 떱니까? 자, 보세요. 시가 1.8% 상승. 고가 24%, 종가 20%, 그 뒤에 계속 올라요. 오르고 나니까 하이닉스 딱 신고가 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빠지잖아요. 그렇죠?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쏠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하이닉스는 가격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세의 구조를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보세요. 신고가 매물 소화, 신고가 매물 소화, 신고가 돌파 매수 정확하게 진행이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만들어놓은 회색선 보이죠? 회색선 이게 무대원이라는 제가 만들어놓은 지표인데 이 내용은 제가 자 정확하게 여기를 돌파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그쵸? 이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돌파했을 때 바로 상승이 나오죠? 자 이게 무대원이라는 제가 만들어놓은 신고가 지표입니다. 신고가 지표 근데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공개를 하지 못하는 점 참 죄송하게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보세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건 한 가지 내용이다. 한 가지 내용. 가격을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격을 체크했을 때는 보세요.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많아가지고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시장 관련해서 막 급락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자, 요 내용 10월 20일 날 오늘이죠. 오늘 한국석유, 엘컴텍, S&T에너지 S&T에너지 몇 시에 나갔나요? 8시 55분 오늘 시작 급락 나왔죠. S&T에너지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엘컴텍 봐요. 엘컴텍 자 시가의 7% 고가 11% 이거 충분히 장중에 매도할 수 있는 이 구간이 이렇게 있었어요. 몇 시까지? 11시 반까지 그쵸?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온다. 근데 동일하게 매수했을 때 상한가에 뭐 장중에 막 20%씩 30%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한 군데에 매몰돼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보세요. 어저께 어떻게 됐습니까? JCN 시스템 몇 시에 나갔나요? 9시 4분 대성산업 8시 54분 그쵸?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대성산업 봐요. 대성산업 어저께 25% 올랐어요. JCN 상한가 그쵸? 원익 PN이 장중에 급등 3일 연속으로 자 보세요. 10월 18일 매매 8시 56분 언제입니까 이거? 피델릭스 상한가 나갔잖아요. 미래산업 장중에 급등 자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극동유화 SY 극동유화 알죠? 지금 전쟁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강세가 진행되고 있고 SY 쪽도 이틀에 한 번씩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뿐인가? 신성 델타테크 관련된 거 계속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나가지 않으면 주식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자 제가 딱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는 지금 가격이 철저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요 내용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했는데 내가 신성 델타테크를 토대로 지금 가격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는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매수하는 구간을 정확하게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최소한의 성의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런 그 내 스스로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알고 싶다, 그리고 장중에 단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최소한의 성의예요. 최소한의 성의. 자, 필요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즉 공부방에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필요한 거 3이든 참여든 정해가지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지금 진짜 신성델타테크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니까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문자 보내시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뭐라 그랬죠? 계속 이야기 드린 게 뭐예요?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 그게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신성델타테크 같은 대시세 종목을 내가 잡으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에 대한 구조를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구조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2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 투자에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시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큰 비중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즉 위험을 없애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목 구성은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네, 요즘 테마나 종목별로 또는 시장별로나 등락폭이 엄청 크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나 종목은 항상 이래왔다는 겁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그리고 테마주들 중에서 뭐 중형주, 소형주 가릴 거 없이 항상 강세를 보이는 종목만 오르는 것 같고요. 내 종목만 오르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될 텐데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마에 대한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테마를 포함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한다면요. 시장에서 항상 앞서 나가고 시장의 주도주를 먼저 매수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잘 한번 생각해보시면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종목도 테마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테마주에 대한 이해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테마에 대한 이해는 결국 주식 시세의 원리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체적인 이해를 한다면 시장과 함께 종목별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세요. 단기 종목으로 진입한 진우 믹틀입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일 날 13,950원에 1차 매수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6월 2일 날 13,500원에 2차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자, 2개월 동안의 보유 결과 160%의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 1차와 2차 매수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물론 바로바로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매수한 이후에 조정 구간에 충분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진우 믹트리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바이오 종목이 시세가 가장 없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매수하는 시점에 시장의 순환매를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7일 날 28,300원에 매수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광범위한 반도체 섹터의 공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7월달이나 8월달까지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올해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2차전지가 아니라 6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공략해왔다는 건 시장의 내용을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충분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반도체 종목을 6월달에 칩스앤미디어만 공략한 게 아니라 5월달에 ISC 49,800원에 비중 20%로 매수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요날 5월 26일이죠. 그 이후의 주가는요. 여기 7월달에 100%에 달하는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9만원대에서 등락 중입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알려면 ISC나 칩스앤미디어에 대한 단일 종목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치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매는 계속돼 왔고요. 여기 8월 18일 날 47,300원에 두산테스나를 매수한 내용이 있고요. 9월 1일 날 9%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때 삼성전자는 6%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과 두산테스나는요. 동일하게 삼성전자 향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즉 하나 마이크론과 두산테스나를 고르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저 말고는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를 베이스로 깔고 진행하는 매매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즉 시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대형주를 깔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원래 이런 모든 내용을요 강프로의 텔레그램방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선착순 200분에게만 먼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텔레그램방에서 진행해왔었던 종목들의 수익이 엄청납니다. 전 한 1년 안쪽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11월 19일날 영풍정미를 여기 12,300원에 매수해서 13거래일 만에 48%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날 매수를 해서 3개월 동안 176%의 엄청난 수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ISC 같은 반도체 중대형급 종목들도요. 최근에 100% 이상의 상승 구간이 있었던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 모든 내용을요. 제가 강프로의 카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세요.